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유카 TV의 정진환입니다. 자, 슬기롭게 리스 승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차량이면 저라도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간혹 저희들에게 괜찮은 차량 좀 추천해주세요. 괜찮은 차량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문의를 많이 주셔서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2010년 10월에 출고된 벤츠의 SUV GLE 400D 포메틱 쿠페인데요. 검정색 주행거리 28,000 완전 무사고 차량이 리스 승계로 저희에게 위탁되어졌습니다. 신차 금액이 1억 1,900, 실행 금액으로는 1억 2,700에 육박하는 차량이고요. 신차 보증도 깔끔하게 남아있다. 이 추천 차량을 안내를 드리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다. 동일한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를 했을 때, 할부로 구매를 했을 때, 리스 승계를 한다면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조목조목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는 1억 1,900 정도에 출고가 되었고요. 이전비까지 합쳐서 1억 2,600, 700에 가까운 차량으로 BNK 캐피탈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60개월로 8월 15일자 기준으로 해서 22개월이 납부되었고 38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매월 162만원, 보증금 3,570만원, 잔가가 4,670으로 한 1,100만원 정도로만 더 내면 나중에 내가 인수를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3,570만원을 제가 돌려받겠죠. 완납 승계로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다. 그래서 이율이 4%, 이자가 60개월 동안 1,800만원, 160만원 중에 이자 부분이 30만원이니까 4% 정도라면 지금 나오지 않는 금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조건이다. 중고차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1년식 만 키로에서 2만 키로 사이에 1억 1000, 1억 1300 그런 차량들보다는 한 8000km 정도를 더 탔고 리스 차량이라고 본다면 1억 500 정도 수준으로 현금 기준을 놓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억 500에 승계, 미에서 원금은 22회차 기준으로 1억 원이고 3570만 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6430만 원이고 대략 4070만 원인데요. 현금 인수금은 70만 원은 절사 4,000만 원, 이자는 4%, 1,1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엔카에 광고를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요즘 나오는 조건으로 봤었을 때 내가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금으로 그리고 할부로 리스 승계 지금 이 조건으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금이 된다면 1억 500만 원, 그런데 1억 500만 원만 주고 살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 취득세가 7%, 채권이 1% 정도를 포함해줘야 됩니다. 840만 원 정도가 되니까 1억 1300. 중고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부대비용들이 들어가는데 매도비 성능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알선인 경우에는 2.2%가 들어갑니다. 280만 원 정도. 그러면 1억 1600만 원 정도가 현금 기준으로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부로 해서 일부 부분을 내가 뭐 현금을 넣고 아니면 전액을 내가 사업자로서 할부를 해야 되겠다. 1억 1,600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할부를 해봤다. 그런데 사업자 할부는 1등급 기준으로 놓고 보면 7.9%. 사업자는 무조건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9.9%나 이렇게 놓고 본다면 매달 내셔야 되는 할부금이 357만 원 정도가 이자 총액이 1,960만 원, 실제로 내야 되는 총액은 1억 3,560만 원. 7.9%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자 부분을 1,500만 원 이상을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하게 되면 1억 1,600, 할부로 하면 되면 내가 총액을 내야 되는 돈이 1억 3,560만 원. 생각보다 금액이 크죠? 그러면 이 차량의 리스 승계 시에 내가 총 내야 되는 금액을 한번 살펴볼까요? 남아있는 개월수가 38개월, 매달 리스료가 162만 원이에요. 잔가가 4,760만 원을 더해줘요. 1억 9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인수금이 4,000만 원이에요. 1억 4,920만 원? 오, 완전 장난 아니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빼놓으신 게 있죠? 보증금 빼놓으셨죠. 3,570만 원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1억 1,346만 원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1억 1,346만 원? 그러면 아까 현금 1억 1,600 정도였는데 현금보다도 더 싼데요? 리스 승계가 현금보다 더 싸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현금보다 싸죠. 할부보다 얼마가 쌉니까?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넘게 쌉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리스 승계로 가져가야 현금보다 이득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해드릴까요? 법인 사업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부도 역시 내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현금 구매와 동일하게 자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비용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매년 정률법에 의해서 20%씩 감가상각을 시킵니다. 이게 재무제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리스는 매년 차량으로 800만 원, 그리고 부대 비용으로 700만 원씩, 1년에 1500만 원 비용으로 떨어낼 수 있다. 어떤 거에 의해서? 계산서에 의해서. 어떤 게 이득인가요? 이러한 차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리스 승계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릴 만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엔카에서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리스 조건에 대한 부분은 바로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유카에서 여러분들께 보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이 차량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 이런 차들이 바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